있음에도 나는 늘 올라가노라. 자, 이게 핵심인데요. 항상 같은 길 위에 서 있는 것 같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올라갔다. 같은 길을 가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똑같은 것에 그냥 나는 그 위에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나는 늘 올라가고 있었다. 심리학적으로 당신은 나선형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지 않고요. 이렇게 나선을 걸으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당신은 언제나 예전에 들렀던 곳을 거치게 되지만 그곳은 옛날과 똑같은 곳은 절대 아닙니다. 그곳은 위 아니면 그 아래에 있습니다. 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산을 볼 때요. 이렇게, 아, 나는 저기에 가고 싶어. 내 삶은 저기에 정점에 이르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삶의 목표를 대부분 갖게 되잖아요. 특히 어린 나이일수록 더 목표를 갖게 되는데요. 제 목표는 5살 때 발레리나가 되는 거였어요. 부모님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고집이 그때부터 세가지고요. 5살 꼬마를 집안에 누구도 못 이겼다고 해요. 아버지가, 아, 빨개 벗고 기집애가 뭘 하냐고, 막. 아버지는 굉장히 보수적이죠. 시골 분이고요. 안 된다. 그러시는데 어머니는 개방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99칸, 삼정승 6판서의 집안에서 교육을 막 받고 자란 그런 분이라 애들이 원하는 건 무조건 시킨다. 이래가지고 어머니의 그 노력과 이것으로 그냥 이제 막 발레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 시작해가지고 살이 찌기 시작한 게 초등학교 4학년. 그래서 리듬 체조로 바꿨죠. 살이 너무 찌니까 발레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리듬 체조로 바꿨는데 리듬 체조는 발레보다 조금 더 말라야지 잘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듬 체조를 그래서 제 고집으로 그래서 아버지가 한 번도 공연을 와보지 않으셨었어요. 근데 반대를 하셔가지고요. 근데 그거로 이제 학부를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석사도 거기까지 공부를 하고 박사도 고대에서 이제 이학 박사가 리듬 체조를 하면서 요가를 하게 됐으니까 그렇게 쓰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국대에서는 철학 박사 논문을 안 썼는데요. 하여튼 그 과정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다 하는 거죠. 누구도 못 말리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장애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했던 그 직선 코스는 발레리나예요. 그래서 윤혜진 씨라든지 강수진 씨라든지 막 이런 분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워요. 아, 내가 하고 싶은 걸 저분들은 하고 있구나. 그리고 뒤에서 정말 크게 막 박수를 치거든요. 참 좋겠다도 있지만 그 어려운 길을 갔구나 하는 그분들에 대한 그 존경심도 있고 아 정말 잘 됐구나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서 막 박수를 쳐요. 그러니까 제 삶의 목표를 직선 코스로 갔으면 저는 지금 무대에 있어야지 이렇게 책 보고 있을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직선으로 간 대로 그대로 가고 계신가요? 그러면서 그냥 삶의 목표를 버렸어요. 삶의 목표는 없다.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열심히 한다. 그래서 모든 그 신문이나 잡지에서 인터뷰를 할때 마지막은 앞으로의 계획은 뭡니까? 이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 계획이 없는데요.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려요. 꼭뭐 계획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런 삶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 그냥 내가 살아 숨쉼으로 인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내가 행복한 게한100 정도면 함께하는 사람들은 1000이나 만 정도는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일이면 저는 떡볶이를 만들든 뭐 식빵을 굽든 제가 좋아하는 게 그런 거니까요. 떡볶이 만들고 식빵 굽고 이런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뭐 그것도 상관없고 길거리에서 하는 무엇도 괜찮다. 뭐 노점상도 좋고요. 뭐 전혀 상관이 없다 저는. 그런 얘기는 해요. 이게 바로 이제 나선형으로 가는 삶의 형태죠. 그러니까 직선 코스로 보고 저기에 딱 도달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 삶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내 삶이 그 목표했던 것보다 벗어났다고 해서 완벽히 불행한 것도 아니잖아요. 천천히 걸어가면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길을 내가 만들면서 가는 거죠. 가고 천천히 가고 또 돌아가고 이거는 내가 몰랐던 부분인데 직선을 보면 그 위만 보이고 그 앞에 있는 라인만 보이잖아요. 곡선으로 나선으로 간다는 건 내가 몰랐던 옆면도 보고 내가 몰랐던 뒷면도 보고 내가 몰랐던 측면도 보면서 아, 다시 이쪽 이 지점이야?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둘레 한 둘레를 돌면 직선 코스로 보면 이미 도달해야 되었을 그 길에 나는 그대로 있고 아직도 나는 밑바닥에서 돌고 있으니까 저 꼭대기를 돌고 가지 않았다고 해서 아, 난 발전적이지 않은 것 같아. 내 삶은 왜 이래? 아, 나는 뭔가 조금 내 삶이 어그러진 것 같아. 라고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 융이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요. 모든 수행에서도 얘기하는 게 빙글빙글 돌아간다고 해서 절대 늦게 가는 건 아니다. 오히려 급하게 직선으로 가려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깊게 보지도 못하고 넓게 보지도 못하고 고민하는 시간도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천천히 돌면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하면서 넓은 시각으로 더 밝게 보고 더 여유롭게 보면서 무엇인가 안달복달하고 두려워하고 초조 불안해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아, 그럴 수도 있지. 아, 이런 면도 있었네. 아, 저런 면도 있구나. 그러면 누군가를 볼 때, 아, 이럴 수도 있는데, 저 사람의 삶은 이래서 저런가? 라고 이해 폭도 넓어지면서, 내가 나를 이해하는 폭도 넓어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폭도 넓어지면서 아주 여유롭게 올라가게 되잖아요. 나선형으로 발달한다는 건 결국은 발달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뒤로 갈 수도 있고, 앞으로 갈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한발한발 나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지점이 신성한 부분이고, 선한 부분이고, 좋은 부분이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천천히 나가면서 내 삶은 조금 더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뭔가 더 감사한 마음이 깊어질 수가 있는데요.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뭔가 1억 천금을 꿈꾼다거나 부정적인 마음이 있거나 고마하고 감사한 마음보다는 시기 질투하거나 의심하거나 뭔가 아,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고민 없이 말한다거나 이런 습관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그 끝에 갔을 때 아, 난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을까? 라고 내 자신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한 번쯤은 나는 무엇을 보며 어디를 가고 있고 그것이 모두가 행복한 길인지 아니면 불행할 수도 있는 길을 삶의 목표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나아간 부분은 없는지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해서 한발한발 나가다 보면 그삶 자체가 여유롭지만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면서 진심과 정성이 때묻은 그런 아주 아름답게 닦아진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조급하지 않게 내가 한 만큼의 결과를 내가 받겠다. 뭐안 받겠다 그래도 오니까요. 받겠다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당당히 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교호흡하시면서 들어주세요. 꽃갈 리아의 경. 수행승들이여, 홍련 지옥에서의 수명은 참으로 길다. 그것은 몇 년, 몇백 년, 몇천 년, 몇십만 년이라고 헤아리기 어렵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비유로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수행승들이여, 예를 들어 꼬살나국에 20카리의 채소 씨앗이 있어 사람이 100년 지날 때마다 한 알의 채소 씨앗을 줍는다고 하자. 자, 이게 이제 그 20카리에서 카리는 양을 분량이요. 분량을 재는 단위이다 하고 이제 여기에서 그 분량에 대해서 인도에서 하는 여러 가지 분량에 대해서 뭐 도나부터 시작해서 아한카부터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쭉 이렇게 정리해 놓으셨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꽃알라보개에는 20카리의 채소 씨앗이 다 없어져도 일 아프다의 지옥의 기간이 다하지 않는다. 자, 이 아프다라는 거는 이거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옥의 이름이 아니고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일 아프다라는 어떤 분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숫자요. 일 아프다라는 지옥의 기간이 다하지 않는다. 그러나 거기에는 단지 일 아프다의 지옥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수행생들이여, 20 아프다 지옥이 일 니라프다의 지옥의 기간이고, 수행생들이여, 20 니라프다의 지옥이 일 아바바 지옥의 기간이고, 아바바 니라프다, 이거는 다 숫자의 단위를 얘기를 합니다. 수행생들이여, 20 아바바 지옥이 일 아하하 지옥의 기간이고, 수행생들이여, 20 아하하 지옥이 일 아따따 지옥의 기간이고, 수행생들이여, 20 아따따 지옥이 일 황년 지옥이며, 수행생들이여, 20 황년 지옥이 백수련 지옥의 기간이고, 수행생들이여, 20 백수련 지옥이 일청년 지옥의 기간이고, 수행생들이여, 20 청년 지옥이 일백년 지옥의 기간이며, 수행생들이여, 20 백년 지옥이 일홍년 지옥의 기간이다. 수행생들이여, 수행승 꽃갈리아는 사리붓다와 목갈라나에게 저기를 품어서 홍년 지옥에 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깊은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나를 돕고자 하고 모두에게 나눔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심하고 그가 나빠요라고 얘기하는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아주 깊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을 제대로 하면서 청정한 사람에 대해서 구업을 짓는 건그 끝이 없다고 하거든요. 세종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처럼 말씀하시고 올바른 길로 잘 가신 님께서는 스승으로서 이와 같이 시로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태어날 때 참으로 입에 도끼가 생겨난다. 어리석은 이는 나쁜 말을 하여 그것으로 자신을 찍는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태어날 때 입에 도끼가 생겨난다. 자르는 도끼요. 어리석은 이는 나쁜 말을 해서 그것으로 자신을 찍는다. 이거 별표 100개, 1000개, 10000개죠. 그냥 이거는 써놓고 책상 앞에 써놓고 봐야 될것 같아요. 비난받아야 할 것을 찬양하고 찬양해야 할 것을 비난하니 입으로 불운을 쌓고 그 불운으로 안락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입을 조심하세요. 고민하고 말하세요. 이러면 또 서운해서 삐치고 말하지 않고 막 이럴 수 있죠. 그런 어리석은 나를 봐야 될것 같아요. 누군가 진정으로 도와줄 때는 진심으로 나를 잘볼수 있어야 되겠고요. 이미 그 정도의 말을 들을 정도면 도끼로 몇 번을 찍은 듯한 그런 말을 한내 습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 습관을 정말 잘 지울 수 있어야 될 텐데요. 도박으로 돈을 잃거나 모든 재산과 함께 자기 자신마저 잃고, 그리고도 그 불운은 오히려 작은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걸다 잃는다는 거예요. 입으로 도끼를 짓듯 말을 마음대로 하게 되면, 바른 길을 가신 님에게 저기를 품는다면 그 불운이야말로 참으로 큰 것이다. 입으로 마음으로 악함을 기도하여 거룩한 님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은 10만 3천 니라쁘다와 오 아쁘다를 지옥을 떨어져 고통을 받는다. 수행하는 사람들을 막 비웃고, 수행하는 사람들을 기도하러 다니는데, 에이, 여행하러 다니는 거 아니야? 기도하러 다니고 정말 잘 나눠주고 진심으로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내가 미우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말할 수 없는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 그 수행자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얘기하지 않고 나눔을 청정하게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웃음, 목갈라나나 뭐 이런 분들한테 비웃음을 하니까 결국은 좁쌀 같았던 것들이 얼굴 전체에서 터져나가면서 죽게 되잖아요. 죽어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불지옥보다 더한 그런 데 떨어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혀를 제발 조심해라. 혀를 정말 조심해야 된다 하는 요 파트가 아주 핵심인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거짓말을 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
또한 했으면서 안 했다고 하는 자도 마찬가지다. 둘 다 똑같이 행동이 비열한 사람이라 죽은 후에는 내세에 동일한 자들이 된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사람도 해놓고 아니에요 하는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청정하고 더러움이 없고 죄악 없는 사람을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돕는 사람인데 내가 좀 기분에 거슬렸다고 혼자 꿈꾸듯이 머릿속으로 막 만들어서 오해해놓고도 그러고도 막 미워하기도 하고 뭐 서운해하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렇게 되면 그 어리석은 자는 바람을 거슬러서 미세한 먼지가 불어오듯 반드시 그 악함이 자신에게 돌아가게 된다. 갖가지 탐욕의 대상들에 빠져 믿음도 없고 이기적이고 불친절하고 인색하고 중상모략을 일삼는다면 그 자는 말로써 남들을 매도하는 것이다. 입이 험하고 진실하지 못한 천한 자여 산 것을 죽이고 사뜩